뭐 식구수가 많다 보니 밥을 동시에 줄 수 없는 탓도 있지만 다른 개들은 지 먹으려고 그러면 뺏어먹고 막 울고 근데 지들이는 작은 개들이 와서 먹으면 다 양보하고 지가 젤로 됐대 늦게 먹어.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모두가 다 한 식구지만 진돌이에게 더 마음이 쓰인다는 아저씨다. 햇빛 쏟아지는 아침. 출근에 조금이라도 늦을세라 부지런히 준비 중인 아저씨. 진돌이도 그 옆에서 한껏 한장 중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둘의 모습은 어딘가 은근히 닮아 있는데 아저씨가 나갈 채비를 하는 동안 진돌이는 조금 떨어져 잠자코 그 모습을 바라본다.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렇지, 이게 축이라는 거예요. 또 뭐 반대쪽에서 단수 치고. 그렇지. 그 시각 교실 뒤편에 자리한 집 마당에선 개들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 장난치는데 정신없다. 그렇지. 헌데 유독 한 녀석 진돌이만은 하염없이 바둑 교실 쪽 문만 바라보는데 아이들과 한창 수업을 진행하던 그때 어? 문이 열렸었나? 진돌이를 핏두로 뿌르르 교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녀석들. 예상치 못한 개들의 습격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고 공부하게 나가 있어. 너 빨리 나가. 나가 빨리. 손이랑 상 나가. 너. 아 왜요? 여기 좋은데? 하지만 견공들의 교실 난입은 진작에 수업에 임하는 미래 바둑 꿈나무들에 의해 금방 막이 내리고 만다. 안쪽 문까지 이중으로 단단히 닫고서야 다시 수업이 진행되는데 여전히 문 앞을 지키고선 진돌이. 너 설마? 세상에! 녀석! 앞발로 툭툭 손잡이를 건드려 보더니 입으로 슥 문을 여는 게 아닌가? 하긴 혼자 창도 보는 녀석인데 이쯤은 식은 죽 먹기. 아주 가벼운 터치로 두 번째 문까지 하는데 성공! 나가 있으란 게 뭐라고 자꾸 들어와? 어? 나가 있어, 진돌이! 어? 가르쳐 준 적도 없건만 얼마 전부터 스스로 터득해 냈다고. 알았어, 알았어. 쭉쭉. 예. 앉아봐, 진돌이, 앉아! 야, 너는 막 가만히 앉았어. 진돌이 너도 은근 말썽꾸러기구나. 아니, 저거 같이 있으려고 그러죠. 오늘 뭐 계속 곁에 있으려고 그러고 뭐 계속. 의자 타기만 하던 녀석이 웬일인가 했더니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늦은 오후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뒤 간식을 주며 개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저씨. 원이 원이냐? 진순이 없다. 진순이. 응? 우원이, 애피. 진순이 어디 있어? 앞만 찾아봐도 한 녀석이 도통 보이질 않는다. 가자. 자, 진돌아, 진순이 어디 있어? 진순이가 안 보이고 뭐? 진순이 찾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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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진돌아. 가자. 진순이 찾으러 가자 하는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앞장서 나가는 진돌이. 그리곤 마치 아저씨가 뭘 원하는지 안다는 것처럼 달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진돌아, 너 진순이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가는 거니? 다른 개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안을 살펴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주변 탐색을 멈추지 않는 진돌이. 냄새의 흔적을 계속 쫓는 걸 보니 정말 뭔가 알고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아저씨처럼 진돌이를 믿어보기로 했다. 10여 분쯤 동네를 돌았을까 녀석이 왼편으로 방향을 잡는데 이윽고 발길이 닿은 곳은 어느 집 마당 안. 그런데 그곳에 정말 집 나간 문제의 견공 진순이가 있다. 진순아, 너 지금 남의 집에서 뭐해? 맨날 와요. 왜 와요? 초롱이 보려고요. 초롱이요? 네. 이대 견공 초롱이가 누군고 하니 부근한 외모의 암컷. 호르몬 때문에 그럴걸요? 호르몬 때문에? 아, 사랑의 향취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 그럼 진순이가 남자? 이름 때문에 종종 오해를 사곤 하지만 아, 나 남자 맞던게요. 근데
짝사랑이구만. 이거 진승이 좀 잡아. 진승이 좀 잡고. 제작진이 아저씨를 대신해.